미국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에 있는 네리스 공군 기지에서 미 공군은 보기 드문 공중쇼를 베풀었습니다. 한국 동란 때 사용됐던 것보다도 몇 배나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진 폭탄이 실험되는 한편 공산 침략군을 무찌르기 위해 유엔군이 사용했던 것보다 4배나 더 빠른 공군 제트기가 등장해서 미 공군의 우수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. 네이팜탄도 무시무시했는데 이것은 그 파괴력이 훨씬 더 커진 것입니다. 지금 떨어지는 두 개의 폭탄은 1평방 마일의 지상에 그 위력이 미치며 다음 떨어지는 한 개의 폭탄은 적의 일개 사단을 휩쓸 수 있다고 합니다. 미국 플로리다의 비스케인만 물가에 우산 같은 야외 건물을 짓기 위해 유능한 기사들이 작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. 일찍이 사람이 구안한 것으로서는 가장 그 지붕이 가볍다고 하는 이 건물이 일단 완성되면 모스크바에서의 미국 박람회 때 지었던 건물과 비슷할 것입니다. 한편 건축의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벌써부터 공사장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집 구경도 구경이 되니와 바닷고기들의 신기한 재롱에 더욱 흥미를 가졌습니다. 최신식 건물에 싱싱한 고기가 뛰노는 이곳은 실로 낚시꾼들의 파라다이스라고 하겠습니다. 7만 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월드시리즈 야구 선수권 쟁탈전에 세 번째 게임인 뉴욕의 양키스 팀과 피츠버그의 파이레이츠 팀과의 맹렬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. 게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관록을 자랑하는 타자들이 히트를 쳐 양키스 팀은 6-0으로 게임을 리드하고 있습니다. 4회에서 강타자 멘틀군이 등장했습니다. 제일 우쳤습니다. 벤스를 오버하느냐 득골 올라간 골 드디어 홈런 레프트 방면 큰 홈런이었습니다. 게임은 바야흐로 절정에 달했는데 맥키 멘틀군은 이번 리그전에서 홈런이 3번 월드시리즈 야구시합에서 14번의 홈런을 날린 유명한 홈런 타자인 것입니다. 다시금 골베이스가 된 가운데 리차드 맨슨군이 라이너성 히트로 양키스팀은 2점을 획득했으며 10-0으로 게임에서 승리했습니다. 그러나 이번 리그전에서 4차전까지 진출한 파이레이츠 팀의 공격에 들어가자 1루와 2루까지 무난히 진출. 이때 파이레이츠 팀의 피처 버넌 로븐이 친 볼이 멋있는 히트. 1, 2루 런너는 각각 2루와 3루로 진출했습니다. 다음 빌 포든 군이 센터 앞에 히트를 쳐서 1루 2점을 얻어 6회에서 3-1로 게임을 리드하게 되었습니다. 7회 양키팀의 공격에서는 밥커브군 우중간을 뚫는 그린 히트를 첨가했습니다만 하이레이스에 빌보든군이 펜스까지 달려가면서 잘 잡아 세칸에 투구 다시 홈베이스로 투구해서 트리플 플레이 성공. 3명이 한꺼번에 아웃되는 바람에 이날 경기에서 하이레이스 팀은 양키스 팀을 3-2로 물리쳤습니다. 그리고 제5차전에서도 히트를 거듭하는 파이레이츠 팀은 한 점 한 점 신중하게 득점해 갔으며 양키스 팀을 5-2로 물리쳤습니다. 마침내 월드 시리즈에서 파이레이츠 팀은 양키스 팀을 3-2로 리드하게 되었습니다.